방송인 김구라가 MBC의 딸 배우 이연수와 핑크빛 분위기가 형성되자 부끄러워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이연수는 자신을 MBC가 키운 딸이라고 소개했다. 이연수는 내가 MBC 어린이 합창단으로 데뷔했고 아역 시절에 MBC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호랑이 선생님도 MBC라면서 공백기 이후 복귀작도 MBC에서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MBC와 인연이 깊다고 설명했다. 데뷔 첫 토크쇼도 라디오 스타가 처음이라고. 특히 MC 중 김구라만이 이연수가 한 작품을 꿰뚫고 있어 아는 척을 했다. 이에 이연수는 확실히 동년배라 그런지 잘 아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우리 때야, 이연수 씨는 정말 유명했다. 예전에 샐러리 광고할 때도 인기가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자 이연수는 내가 그때 샐러리와 마요네즈를 같이 먹는데 마요네즈가 얼굴에 묻어서 혀로 핥는 장면도 광고로 나와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고 전했다. 이연수는 근데 김구라 씨가 내 팬이라는 걸 어디서 들었는데 맞냐고 물었고 김구라는 맞다고 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일일 MC 김수용은 둘이 사귀는 건 어떠냐고 사랑의 큐피드로 변해 웃음을 안겼다. 김구라는 느닷없다라며 당황하면서도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이를 본 장동민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은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진짜 싫을 때는 뭐야? 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느닷없다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구라는 우리 연수씨가 저하고 동년배라면서 말을 이어가자 김수용이 동갑이 잘 살아라면서 두 사람의 썸을 부추겼다. 장동민은 또 누나도 계속 김구라 얘기를 하시는 게 뭔가 좀 이라고 했다. 김수용은 DM 보내라며 연애 코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김구라와 이연수